보세요.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인 전통 옹기. 이렇게 인심을 써야 하나라도 팔 수 있다. 아이고, 이게 노릇노릇한 거, 이거는 이제 재 붙은 거. 알았어, 그건 좋았어. 아, 이건 좋은 거예요. 그럼 이거 사, 그럼. 또.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. 조심하세요. 살림을 꾸리자니 악착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이래가 옹이가 다 만들었나? 손자들 작품 검사를 하는 데이 씨. 어디 있어 작품? 보이봐 한번. 거기 뭐야 지금? 비행기. 오, 잘 만들었네. 그래, 그 야물기 오래 했다가 나중 굽어가지고 작품으로 보존하라고. 무뚝뚝하고 고집 세도 손자들 앞에서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진다. 옹기장으로 대성할 소질까지 엿보이니 어찌 예쁘지 않겠는가. 너 크리스마스 때 뭐 사고 싶어? 팽이요. 팽이? 네. 그래, 할아버지 사줄게. 어? 약속. 약속. 손 걸고 찍고 도장 찍어. 도장 찍고. 사인해야지. 사인해야지 여기다. 흡족한 마음에 상을 주려는 것이다. 어? 응. 응아, 크리스마스 선물 빨리 얘기해. 기분 좋으면 옷 당장 사줄 수도 있어, 할부지가. 팽이 사러 가자. 팽이. 어? 팽이. 그래, 알았어. 오늘. 저녁에 당장 사. 네. 오케이. 네. 어, 그래. 네. 알았어. 자리야, 크리스마스 때 사기로 약속했잖아. 팽이는 옷 저녁에 사줘. 할부지 가자. 이럴 땐 정말 대책 없는 남편이다. 야, 이래가. 할부지 문제야, 문제. 할부지가 펌프스. 잠시 후. 상주 시내의 한 대형 할인 매장으로 온 가족들. 아, 팽이가 어디 있나. 저. 약속한 대로 제일 먼저 완구 코너로 간다. 형형색색 신기한 장난감에 잔뜩 신이 난 이력이. 어, 이렇게 골라갈까? 어떤 거야, 우리가? 이거. 아, 오늘 먹겠다. 그럼 그거 한 개 사, 그럼. 아, 이거 말고. 그거네. 어, 그거 나 먹고 작품. 어? 할머니가 돈 많이 안 갖고 왔대. 네. 그래? 아유, 착해. 다음에 또 두 개 드는 거 사줄게. 이거 저거 통천. 어, 이렇게 너 약속 참 잘 지킨다. 그런데 아까부터 큰 팽이의 미련을 못 버린다. 야, 이라, 너 왜 이걸 집었어? 이거 비싼 건데. 뭘 큰 거 살라 그래. 아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다 했는데. 안 돼, 약속을 지켜야지 사람이. 결국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이력이. 뭐, 큰 거? 할부지하고 약속했잖아. 얻은 거. 빨리 얻은 거. 이거 사. 영란 씨가 데이 씨를 막아선다. 이거. 아유, 과일만 지르지 말고. 와서 해, 그만. 많은 지혜를 주십시오.